쪽에서 키퍼 나왔는데요. 정상규 크로스. 들어갔나요? 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흥 시민의 정상규 키퍼가 나온 틈을 타서 빈 골 문에 집어넣었습니다. 아, 이게 궤적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골입니다. 키퍼가 나온 틈을 타서, 아, 이건 노린 것 같은데요. 정상규 선수의 센스 돋보였습니다. 저도 속이고 카메라도 속였던 정상규의 선제골. 1대0 시흥시민축구단이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정상규의 셀레브레이션까지. 빈 골문을 보고 수비 숫자 많지 않고요. 왼쪽 다시 한번 정상규. 자, 내줬고 슈팅 들어갑니다. 시흥시민의 추가골. 추가골의 주인공은 캡틴 송민우였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지금도 왼쪽에 공간이 나면서, 자, 정상규가 힐끗힐끗 보면서 가볍게 내줬고 왼발슛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송민우의 침투 슈팅까지 박준혁 골키퍼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밟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기회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오른쪽 받고 오른쪽 접고 왼발 슛! 오! 천입니다. 다시 한번 헤딩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곧바로 따라가는 득점 윤찬우리 기록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홈팀 천안시 축구단 계속해서 박스 안으로 볼 투입이 됐고 결국 마무리는 윤찬우리 해냅니다. 예, 오른쪽에서 한번 접고 이슈 씨도 골키퍼가 퍼 올렸는데요. 헤딩 이후에 윤찬우에게 떨어졌고 침착한 가마차기. 이 슛은 막아냈지만 이후 헤딩 그리고 윤찬우의 가마차기는 막지 못했던 김덕수. 곧바로 따라가면서 더욱더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천안시 이제 한 점 차.